취득세가 중과되는 것. 우리 배웠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하죠? 그리고 과밀억제권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중과하죠? 자, 그럼 병원의 병실은 이거 도시형 업종이야. 도시형 업종이라고 중과하면 안 되죠? 그럼 골프장은 사치성이죠? 4배로 중과하잖아요. 그 다음 고급주택도 4배로 중과하죠? 나왔다. 법인의 본점은 2배로 중과하죠? 그리고 백화점은 도시형 업종이야 이거. 도시에 백화점 있어야지. 그래서 중과하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슈?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5번. 중복됐잖아. 중과세가 동시적용 중복됐죠? 양과로 1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과밀억제권 안. 그리고 옆에 대도시에 밑줄 그으라고요. 중복됐지? 그럼 어떻게 끝나? 간단히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밑에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칠판 한번 볼까요? 표준세율이 끝났어요. 그 다음 무겁게 매기는 뭐가 끝났다? 중과세율. 좌우간 정신이 없지만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표준세율은 알고 5월달을 맞이해야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세법이에요. 4월달까지는 표준세율을 암기하고, 그죠? 5월달은 뭐다? 이제 중과세율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찬찬히 성질 내지 말고. 자, 이번에는 뭐다? 세율의 특례. 특례세율이야. 특례세율.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중과세율을 물어보는지. 중과세율은 끝났어요. 뭐 두 배를 더하고 두 배를 빼고 네 배를 더하고 이런 거. 자, 다음 지금부터는 뭐다? 특례세율. 자, 130페이지 폈어요. 6번 세율의 특례 나왔잖아요. 자, 양괄호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읽어. 거기까지만 시험에 나와. 그래서 밑줄 그어.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까지예요.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다? 종전의 취득세 2%. 1000분의 20. 종전의 취득세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전체가 이거는 표준 세율 합친 거지? 항상 표준세율은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합친 거야. 신축하면 몇 프로야? 2.8. 알아들었나요? 표준세율 배웠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프로를 빼는 거야? 2%. 그럼 종전의 취득세지? 그러니까 취득세는 빼고 종전에 뭐만 과세한다는 지문이야? 등록세만. 그래서 2%를 뺀다는 지문이 나오면 취득은 빼고 등기만 과세한다. 즉 한쪽만. 그래서 특별한 세율, 특례세율은 한쪽만 세금 매기는 거야. 2%를 빼고 취득세 빼고 그럼 종전에 뭐만 나와? 등록세만 나와.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는 양쪽 다 과세했지? 이건 한쪽만 과세하는 게 특례세율이다 이거지. 그래서 혈액 그래도 원칙 나왔잖아. 박스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외는 시험 안 나오고 중과 기준 2%지? 취득 빼고 등기만.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6번까지. 6개 사례가 나오면 2%를 빼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럼 봐. 환매 이거는 뭐다? 등기만 과세하라 그 뜻이에요. 취득은 과세하지 말고. 왜? 우리가 취득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증가가 있어야 세금을 내죠. 그래서 환매 등기, 환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 일정 기간 안에. 그럼 취득은 아니야. 그러나 등기는 바뀌어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에 갑 매도했다고. 매도. 그럼 을. 그럼 과세 안 한다고요. 매수자잖아. 근데 팔 때 무슨 등기를 한 거야? 환매 등기. 그럼 이 얘기는 일정 기간 안에 갑이 다시 취득하겠다는 조건으로 팔았지? 그러니까 매수자. 그리고 다시 취득하잖아, 일정 기간 안에. 그죠? 그럼 과세를 안 한다 이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나 뭐는 베껴? 등기는 베끼니까 등록세는 내라 이거지. 그다음 환매 등기가 나오면 2% 빼고 등기만. 자, 그다음 2번. 자, 2번은 아주 이거 자자 상속이야. 자, 칠판 봐요. 상속받으면 표준세율이 어떻게 돼? 표준세율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농지 외는 몇 프로야? 이렇게 나오면 무슨 세율이야? 표준세율. 2를 더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가. 밑줄 그어. 1가구 1주택이네. 알아들었나요?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거야. 그래서 가족이 뭐다? 집이 한 채가 있어. 그래서 부모가 사망해서 자녀가 받았다고요. 그럼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이죠? 그러니까 취득은 아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등기는 베끼지? 그러니까 등기는 베끼니까 뭐다? 2를 빼고 0.8만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나는 뭐다? 밑줄 그어. 감면 대상 농지.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받은 거야. 즉 이거는 누가 받은 거야? 농사짓는 자격농민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세금 빼줘야지? 역시 2% 빼고 등기만 과세하겠다. 잘 들어야 돼요. 요렇게 전체를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을 답해야 돼. 딱 두 가지.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받거나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특례세율로 답해야 됩니다. 2를 빼고.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뭐다? 이 녀석들은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이죠? 취득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나 등기는 자기 명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이 나왔다.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올라가죠? 오른쪽 3번은 무슨 합병이야? 법인의 합병이야. 그럼 이것도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없죠? 등기는 바뀌는 거야. 그럼 칠판 봐.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해서 무슨 법인으로 탄생하나요? C법인. 그럼 재산은 그대로잖아. 재산은 그대로죠? 그러나 C법인 명의로 등기는 해야 돼. 그래서 등록세만 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3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이거는 일반 재산이야. 합병 후 중과 물건이 됐지? 그럼 당연히 무슨 세율로 과세하는 거야? 중과세율로. 당연한 거예요. 법인의 합병 알아들었나요? 아, 중과 물건이 되면 중과세율로 과세하면 되고.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하나만 알아. 공유물의 분할. 이거는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이야.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이 뭐다? 취득은 아니잖아.
5대5 공동소유야. 근데 자기 거를 자기가 잘라가지? 그럼 분필되잖아, 등기부가. 등록세는 내는 거예요. 예, 지분 변동이 없는 무슨 분할이다? 단순 분할은 취득은 아니다. 2% 빼고 등기만 내는 거예요. 등기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5번. 자, 5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초과하면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야. 초과하면 표준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초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건축물의 이전, 초과할 때는 표준세율이고, 잘 봐요. 건축물의 이전이 나오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돼. 과세.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건축물의 이전은 과세를 안 한다. 틀려. 과세해야 돼.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특례세율로. 이전이 뭐예요? 동일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 등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옮기는 거지? 이 학원 건물 옮길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떤 거야 이거는? 이렇게 여기 봐. 마트가 있잖아. 마트. 그럼 여기 주차장이 있어. 조립식 주차장.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 주차장도 세법에서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법에서 건축물은 세 가지잖아.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도 건축물. 지붕은 없지만 다른 게 있으면 시설물도 건축물에 들어가요. 골프 연습장. 지붕이 없잖아. 그것도 건축물에 들어가.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조립식 주차장도 뭐다? 건축물이 없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취득세를 낸다고요. 여기가 정문이야. 여기는 후문이고. 그럼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 정문이 됐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갖고. 알아들었죠? 그럼 이쪽 이제 정문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하잖아.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전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전하면 취득은 아니잖아. 그러나 등기는 벗겨. 등기부에 뭘로 표시해야 돼?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때 등록세 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때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고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이제 6번. 자, 6번은 이제 뭐가 있나요? 6번. 6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결국 이거는 뭐다? 이혼했다는 얘기야. 그게 이혼. 이혼했다고요. 그죠? 무슨 분할했어? 이혼 안 하고 재산 분할하면 어떻게 돼? 이혼 안 하고 재산 분할을 하면 증여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이혼 한 다음에 하는 게 재산 분할이에요. 그럼 재산 분할은 취득이 아니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잖아. 그러나 부인 명의로 또는 남편 명의로 등기는 들어가지? 등기는 과세한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나이가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40대 후반 이상이 되면 자기 명의로 하나도 없으면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대요. 특히 50 넘어가면 자기 명의로 하나도 없는 거야. 우울증이 빨리 온대요. 의학적으로 허전하잖아. 아, 진짜 그렇게 누가 의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 30대 중반에 공동명의로 해줬어. 우울증 걸릴까봐.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해달라고 나를 꼬시는 거야. 나 죽어도 안 해주지. 내가 우울증 걸려. 요즘 계속 그러더라고. 왜 그걸 이렇게 좀 해주지 그러냐고. 장모가 또 덤벼요 같이. 아, 죽겠어. 그래서 장모를 싫어해. 자, 그래서 여섯 개는 뭐다? 공통사항이
취득은 아니다.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등기가 바뀌는 거죠. 등기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대가리 한번 볼까요? 흐름이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야. 위자료는 표준세율로 간다고요. 그래서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무슨 분할? 재산분할은 전체에서 2%를 빼고 과세하는 지문이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이야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등기만 과세하는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인지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양괄호 2번. 두 번째 거기 양괄호 2번 나와 있나요? 자, 다음 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까지 밑줄 그어. 중과 기준세율 하나만. 그럼 원칙이 뭐다? 박스가 중과 기준세율로 계산하라. 항상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 2%만.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는 뭔 뜻이야? 종전의 취득세 2%지? 알아들었어요? 요일로만 과세하고 종전의 등록세는 과세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한쪽만. 2%는 종전의 취득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등록세는 과세하지 말아라.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결국 특례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종전의 뭐만 과세하라? 취득세만. 등기사항은 과세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한쪽만. 그래서 쭉 11가지가 있잖아. 그럼 1번, 2번, 3번을 묶어.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잖아. 요거를 무슨 취득이라 그래? 간주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거. 간주 취득이잖아. 1번, 2번, 3번이 간주 취득이잖아. 몇 프로만 과세하라? 2%. 이거는 등기사항이 아니야.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하지 말아라. 그럼 1번 읽어봐요. 시작. 알아들었어요?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워요. 오타났네. 개수가 뭐예요? 개수.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증가를 얘기한다? 가액 증가. 2%만 과세하라 이거지. 2%만 가액 증가. 간주취득. 근데 옆에가 중요해. 괄호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야? 표준 세율로. 여기 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라고 나왔지? 표준 세율. 그럼 면적 증가는 뭐라 그래요? 중축이야. 원시 취득으로 봐요. 이제 중축이 되면 세율은 몇 프로야? 2.8. 표준세율로 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액 증가예요. 면적 증가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원시취득이잖아. 281로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선박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지목변경 밑줄 긋고 종류변경 지목변경 뭐가 증가된 거야? 가액 증가. 2%짜리. 알아들었나요? 네,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등기는 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설립시야 설립후야? 설립시는 과세 안 해. 설립 후 과점주주가 됐지? 역시 몇 프로? 2%. 주식은 등기할 수 없잖아. 설립 후. 그러나 설립시로 출발하면 과세 안 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간주취득. 뭐만 조심하자? 개수.
가액 증가인지 면적 증가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 쭉 읽어보시다가 7번 정도 레저시설. 레저시설도 건축물에 들어가죠. 세법에서는 2%만 내라 이거지. 등기사항이 아니다. 레저, 저장 이런 거. 자, 다음 8번 밑줄 긋고 무덤. 무덤도 2%만 내라. 등기는 과세하지 말아라.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그럼 무덤을 뭐라 그래? 옆에 무덤, 지목이, 묘지야. 밑줄 그어. 무덤을 묘지라고도 그래. 묘지 2%만. 자, 그다음 9번은 알아야 돼. 9번. 9번. 자, 9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봐요. 임시건축물이잖아. 우리 비과세에서 배웠어요.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 1년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어떨 때만? 1년을 초과할 때만 과세. 이렇게. 임시건축물은 1년 여부에 따라 과세 비과세로 바뀐다고요.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초과했어요? 여기서는 초과하는 아니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몇 프로만 과세하라? 2%. 2%만. 임시는 등기할 수 없지? 임시는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만. 만약에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면 비과세고 1년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게 이거야. 이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섞어 짬뽕 만들어. 그럼 딱 뭐다 기준이? 6개. 6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2%짜리잖아. 6개가 적은 거잖아.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주의하자. 상속이야. 이해를 물어볼 때와 이해를 물어볼 때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2%짜리죠? 2%짜리에서 주의할 것은 이건 뭐다? 개수,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로 간다는 것.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132쪽. 자, 꼭대기.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자, 문제 보자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2%를 빼는 거지 취득을 빼니까 등기만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상속 옆에 봐요. 1가구 1주택 맞잖아. 자, 그 다음 2번 공유물의 분할 취득이 아니죠? 등기만. 건축물의 이전도 등기만 과세해요. 등기부에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재산분할 맞죠? 5번 개수잖아. 여기 봐. 개수는 1로 가잖아. 2%짜리잖아. 면적 증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됐어? 안 됐잖아. 2%짜리잖아. 2%. 자, 그다음 밑에 풀어봐요.
자, 문제가 뭐다? 중과 기준세율만을 2%지? 2%짜리잖아. 자, 개수. 여기 봐. 개수. 가액 증가야, 면적 증가야? 거기 가액, 여러분들 책은 가액 증가로 찍혀 있구나. 내 책은 왜 근데 면적, 면적 증가로 찍혀 있네, 내 책은. 표준세율이야. 2%짜리가 아니잖아. 고쳐요. 저, 가액, 저 면적 증가로 가액 증가가 나왔다면. 꽃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자, 그 다음 니은은 지목 변경 의제 취득이지. 가액 증가 몇 프로? 2%. 자, 그 다음 디귿 법인 설립 시야 후야 후 과점주주 몇 프로? 2%. 자, 상속 여기 봐. 상속 이거 물어보잖아. 이거 그러니까 2%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거 이렇게 물어보잖아. 농지 표준세율이잖아. 이거 이렇게 물어보잖아. 2.3이지 이거는 표준세율로 과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2%짜리는 뭐와 뭐밖에 없어? 니은 디귿. 니은 디귿이잖아. 알아들었어요? 자, 프린트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프린트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10번 취득세의 특례세율. 프린트 형식적인 거지? 형식적인 건 뭐야? 이거 등록세만 과세하고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거야. 여섯 개. 그래 됐어요? 어떻게 과세? 특례세율 옆에 적어야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옆에 적어야지. 이렇게 등기등록이란 형식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이렇게 여섯 개. 첫 번째는 뭐다? 환매등기. 됐나요? 두 번째는 상속 옆에 것만 법인의 합병. 네 번째는 공유물의 분할 단순 분할. 그 다음 건축물의 뭐다? 이전. 그 다음 이혼 무슨 뭐야 과로 재산 분할. 어떻게 과세해라? 오른쪽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는 항상 뭐다?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그럼 나머지는 다 2%짜리지? 간주취득 등 건축물의 뭐다? 개수. 개수야. 그럼 면적 증가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 다음 종류 변경 또 하나는 뭐다? 지목 변경. 그 다음 과점주주지? 세 번째는 뭐다? 과점주주 옆에 적어 설립시야 설립후야 설립후. 항상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립후. 그 다음 외국 것도 2%만 과세하는 거야. 외국 거는 등기 못하잖아. 자, 레저시설 근데 밑에 1년을 뭐다?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그 다음 지목이 뭐다? 묘지 무덤 묘지. 어떻게 과세한다? 오른쪽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 그래서 이번에 10번은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섞어버린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2%짜리를 찾는 건지 2%를 빼고 찾는 건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교재로 들어갑니다. 7.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방법 옆에 적어. 이거는 사후관리야. 옆에 적으라고요. 7번 옆에 지자체장이 사후관리하는 지문이야. 사후관리하겠다. 사후관리에서 추징하겠다는 뜻입니다. 사후관리 적었어요? 자, 양괄호 1번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봐요. 토지 건물을 취득하면 무슨 세율로 과세합니까? 원칙이 표준세율로 과세하잖아. 알아들었나요? 아,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등기를 합쳐서 과세했죠? 과세했어. 이게 몇 년 이내 항상 제척기간 중과세를 할 수 있는 제척기 5년 이내에
5년 이내 뭐가 됐다는 거야? 중과세율 적용이 됐으면 대면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돼? 추가징수 추징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징하겠다는 뜻이야. 항상 세금은 실질로 따지죠? 그러나 5년 이내라면 추가징수하겠다. 자, 그럼 1번, 2번, 3번이잖아. 그죠? 1번은 밑줄 그어. 뭘로 출발하는 지문이야? 과밀억제권. 2번도 과밀억제권. 3번은 뭐야? 사치성 재산이네.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지? 그럼 1번, 2번은 묶어. 세율 적어봐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아까 배웠잖아. 1번, 2번 묶어야지. 어떻게 중과하겠다? 적어야죠. 인간적으로 이 네 글자는 적어야지. 초준세율. 알아들었나요? 이건 이거보다 더 많이 과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표준세율이라도 적어놓고 고민해야지. 몇 배? 두 배. 두 배는 몇 프로? 4% 이렇게. 이렇게 중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적어봐야죠. 사치성이잖아. 제목 보고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럼 표준세율만 적어. 모르면 사치성이니까 4잖아. 4니까 뭐야? 4배. 4배는 몇 프로? 8%. 이렇게 제목 보고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옛날에 100만원 납부했다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 100만원 납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볼래요? 뭘 그렇게 종일 적는 거야? 못 적으면 말지. 못 적으면 말아요 그냥. 자, 그럼 이제 중과세율이 됐지?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원래 이걸로 알아듣게 해서 500만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알아들었죠? 100만원 납부한 거야. 옛날에 5년 이내에 딱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럼 추가 징수해야지? 그럼 전부를 추가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납부했어? 100만원. 그럼 얼마? 400만원을 추가 징수하겠다. 몇 년 이내라면? 5년 이내라면. 그럼 이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400만원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이내? 30일. 60일 하면 안 돼요. 추징 사유가 있을 때는 빨리 징수해야 돼.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틀려. 30일 이내. 자, 거기 미니강이 나와 있나요? 추가 납부 세액의 계산 방법. 미니나 한번 읽어봐요. 추가 납부할 세액은 시작. 그래서 전체를 추직하는 게 아니라 밑줄 그 당초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한 거? 공제한 금액을 추징한다. 그 뜻이라고요. 이거를 법조문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양괄호 3번 밑으로 내려와요. 양괄호 3번 밑으로 내려오자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밑줄 그어요.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 여기까지만 밑줄 그어요. 다 밑줄 그어놓고 정신사납게 만들지 말고. 적었어요? 자, 그럴 때는 뭐다? 과세물건의 소유자. 여기까지.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법상 뭐란 얘기예요? 납세 의무자. 그리고 밑에는 신증서는 몇 년 이내야 돼? 5년 이내. 중과세 부과할 수 있는 5년이에요. 5년이 지났잖아. 5년이 지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년까지만 하는 거 양상.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이 부동산에 소유자가 있어. 주인이. 알아들었나요? 이 부동산을 임대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갑에게. 그럼 갑은 여기에다 허가를 받아서 신증서를 하는 거야. 알아들었죠? 즉 갑은 세입자야. 알아들었죠? 공장을 운영하는 거야. 누구 부동산에? 소유자가 따로 있잖아. 그럼 항상 세금은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다를 때.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가설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건물주가 낸다. 즉 소유자.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거 5년 이내. 5년 이내 대도시.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두 번째 줄에도 대도시. 그럼 세금을 추징해야지. 추징해야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 표준세율로 세금 냈잖아. 5년 이내 대도시에서 중과 물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과세율 적어 봐야지. 이제 배웠으니까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잖아. 적어 봐야지. 일단 표준세율은 적어놓고 고민해.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3배로 출발하지? 2배를 빼야 되잖아. 2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4%. 대도시로 출발하는 짐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원리는 똑같고 추징한다. 자, 그 다음 동그랗 양괄호 5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높은 세율.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낮은 세율 하면 안 돼요. 높은 세율 밑줄 거. 이런 경우잖아. 이거 동일한 과세 물건이잖아. 부동산, 부동산. 알아들었나요? 그럴 때는 무슨 세율로? 높은 세율로 과세해야 돼. 이미 납부한 거 빼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넘어가자고요. 자, 양괄호 6번.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키워드가 뭐다? 동시야. 그럼 1 위에 적어. 이게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야. 1 위에 적으라고요.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 그리고 4는 뭐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1은 과밀억제권력. 4번은 뭐라고? 대도시. 이럴 때는 높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합쳐야 돼. 합치면 간단하게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이렇게. 그래서 과밀억제권과 대도시는 부동산이 중복됐죠? 중복되게 중과하고 있잖아. 합치면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 이제 뭐가 있나요? 부과징수. 여러분들이 그 여섯 개 과목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무슨 과목이에요, 지금?
그래도 잘 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법 빼고. 세법은 아예 안 되는 거고 내가 알아. 그래도 설명 들을 때는 좀 알아들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린트를 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라고요. 해오지도 않고 나 오늘 삐쳤어. 아침에 딱 오니까 갖고 오지도 않고 나도 삐쳐. 그냥 연습하세요. 연습해야 돼. 그래 나는 삐칠 때 저 금방금방 또 저 풀어져요 성격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한 번 삐치면 얘기 안 해. 내가 다 풀어. 그래서 부부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난 다시 태어나면 안 삐치는 여자랑 살고 싶어. 자, 부가징수로 들어가자고요. 자, 납세지. 항상 지방자치단체 세금은 납세지가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래야 소재지 재정수입이 돼요. 자, 원칙은 뭐다? 취득세는 도세예요. 어디로 간다? 취득물건 소재지. 그러나 실제로는 납세자 편의를 위협해서 유임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합니다. 칠판 한번 봐요. 그럼 우리가 여기 대전광역시인가요? 그럼 취득세 신고 어디로 가? 취득세 신고 어디로 가다? 어디로 가야 돼? 구청. 구청 가서 신고하잖아. 그럼 구청에서 납부서 주죠? 옆에 은행 가서 납부하잖아요. 그럼 이 세금은 구청에서 걷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도. 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구청은 취득세를 열심히 걷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왜? 징수교부금을 받아. 알아들었나요? 열심히 신고 들어오면 받아주는 거야. 공무원이 친절하게. 그죠? 근데 안산이야. 안산. 안산은 경기도죠? 안산. 안산은 취득세 신고 어디로 들어가? 시청에. 시청에 가잖아. 시청에 가서 신고하면 납부서 주지? 은행 가서 납부해. 그럼 역시 안산은 안산시청에서 걷어주잖아. 그런 다음 이거를 어디로 보내? 도. 도. 근데 여기서는 대전광역시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는 구청이 받잖아. 받아가지고 어디로 보내? 광역시장이 사용하는 세금이야. 그래서 줄여서 도세. 구체적으로는 뭐다? 특광도세야. 힘센 자가 갖고 간다고요. 아,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요. 주인이. 자, 그 다음 2번은 납세지는 1번만 알면 돼. 1번. 2번부터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주소지가 아니라 뭐다? 소재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양괄호 3번. 자, 오른쪽 양괄호 3번 나와 있나요? 꼭대기 오른쪽 왼쪽이라도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같은 취득물건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이 얘기는 나누어 계산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 소재지별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그럼 어떻게 나눌 건가? 그래서 소재지 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시, 가, 표, 준액, 비율로 이렇게. 이게 법조문이에요. 소재지 별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나눈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시험장에 가면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틀려. 항상 취득세는 가액이잖아. 가액은 시가 표준액 지방세니까. 그러나 국세일 때는 기준시가로 나누겠죠? 항상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갑돌이가 땅을 샀다고요. 10억. 10억짜리 땅을 샀어. 계약서에 10억. 알아들었나요?
그럼 갑돌이는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죠.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게 걸쳐 있어. 키워드는 걸쳐야. 걸쳐 충청도. 그리고 이 부동산이 충청도와 어디에 걸쳐 있는 거야? 어디? 경기도.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걸쳐 있다고. 키워드는 걸쳐야 부동산이. 그러면 법이 없다면 충청도에서도 걷고 경기도에서도 걷겠다. 다툼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세법은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하라. 이렇게 법이 돼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충청도에 딱 보니까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그럼 경기도의 시가표준액은 2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취득세를 나눠야지. 그럼 어떻게 한다? 충청도는 전체 10억이죠. 그럼 곱하기 전체 기준시가가 5억이잖아. 5분의 3만 갖고 가는 거야. 그럼 경기도는 10억 곱하기 5분의 2만 갖고 가. 그럼 여기는 4억에 대한 취득세를 갖고 가고 여기는 6억에 대한 취득세를 갖고 가라. 그 뜻이에요. 계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알아들었어요? 절대 이런 계산은 신경 쓰지 말 것. 수도권 가니까 왜 이게 6억이냐? 설명 6억 60%잖아. 그냥 5분의 3은 60%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조금 싫으면 이렇게 약분해도 되고 2, 3은 6 이렇게도 되고 계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나눈답니다. 자, 그 다음 신고납부 나왔네. 자, 취득세는 기다린다, 신고한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출판 지목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원칙은 취득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돼요. 이 취득한 날이 언제예요? 여기 안 볼래요? 내가 책 다시 읽잖아요. 그죠? 제발 좀 말 좀 들어요. 어린이 돼갖고. 취득한 날이 언제예요? 네 가지로 나누잖아. 돈 주고 사면 잔금 지급일,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증여받으면 계약일.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신축하면. 신축하면 좌우간 뭔지는 몰라도 중빠른 날이야.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그래서 취득한 날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원칙은 며칠? 60일. 그러나 상속받잖아. 상속받으면 뭐다? 6개월이야 6개월. 조심하자. 항상 뭐다? 말일부터야. 알아들었나요? 상속 개시일부터 하면 말일. 오늘 죽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아. 말일부터 따지니까 6개월이에요. 그러나 9개월도 나오지? 9개월은 언제야? 외국 주소. 외국 주소가 있을 때. 왜 상속은 6개월이에요? 이거는 재산 분할할 시간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 그대에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 너무 빠르죠, 그죠? 그래서 상속만 6개월 또는 9개월이야. 나머지는 다 60일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허가. 받고 파는 땅이야.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고요. 그럼 이럴 때는 역시 뭐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이야. 잘 봐요. 허가 받고 파는 땅이죠? 그럼 허가 받기 전에 뭐가 끝났어? 대금 지급이 끝났어. 이거는 뭐야? 왜 저거 쓸데없이 왜 적냐고? 무효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알아들었나요? 허가 받고 팔라는데 허가 받기 전에 잔금 줬지?
무효야 무효. 끝까지 무효라고. 근데 딱 하나 뒤집어지는 게 있어. 무효가 허가가 나지. 허가가 나면 이게 뭘로 바뀌어? 유효로 바뀌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 그래. 그럼 허가가 나면 뒤집어져? 그럼 유효가 돼버리지? 그래서 취득세는 이날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뭐다? 허가일로부터.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건 뭐다? 등기를 먼저 하잖아. 그럼 법정 신고 기한은 며칠이야? 60일. 그럼 불안하지? 불안하잖아. 60일까지 안 기다리나 잔금 주고 바로 등기가 들어가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 전까지야. 아, 잔금 주고 60일 기다리나요? 이중 매매하고 도망갈 수가 있어. 특히 누가? 공시법 선생이. 아, 진짜야. 조심. 그러니까 대부분 60일 전에 등기를 마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등기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등기자가 나올 때는 60일 쓰면 안 돼. 등기등록 전까지. 그래서 이 그 얘기예요. 이게 1번이. 자, 밑줄 그어. 취득한 날. 취득한 날. 그리고 네 번째 줄부터 60일. 부터 60일. 네 번째 줄. 그러나 세 번째 줄 봐. 밑줄 그어. 허가를 받기 전. 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완납했죠? 그럴 때는 언제부터 60일이야? 허가일에 밑줄 긋고. 그었어요? 자, 그 다음 과로 상속은 주의하자. 밑줄 그어. 말일부터. 말일부터. 실종 선고가 되면 역시 뭐다?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그러나 외국의 주소에 밑줄 그어. 그럴 때는 몇 개월? 9개월. 신고하고 납부하라. 자, 그 다음 2번은 등기등록을 먼저 했다는 거지? 그럴 때는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줄 밑줄 그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60일. 등기를 먼저 할 때는 등기등록 전까지. 그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허가일. 상속은 6월 또는 뭐로 간다? 9월. 연구하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3번 4번. 3번 4번을 묶어요. 3번 4번은 추징사유야. 그래서 추징사유 적어놓고 다음 시간에 배워. 등록 면허세와 규정이 동일. 이렇게 3번 4번을 묶으라고요. 추징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도 똑같이 나와요. 자, 1번이 있자. 3번 나와있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밑줄 그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그럼 추징해야지. 아까 배웠잖아. 60일 하면 절대 안 돼.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며칠이라고? 30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아, 3번.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됐지? 그래서 밑줄 그어. 처음에 비과세 받았어. 첫 번째 주에 밑줄 그어요. 지금 4번 하고 있잖아. 그죠? 자, 또는 뭐 받았어? 비과세. 또는 면제 받았죠? 또는 경감 받았잖아.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감면. 이게 뭐다? 추징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역시 며칠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를 잘 봐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부터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30일 30일이죠. 등록면허세도 동일해요. 규정이. 아까 봐. 어디 있어 이거?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5년 이내잖아. 이렇게 추징하잖아. 며칠 이내? 30일 이내. 여기 봐요. 그래서 30일을 찾고 중요한 거는 가, 산, 세, 포함, 제외. 아주 요 지문이 중요한 거야. 30일은 누구든지 다 알아 나중에. 그래서 3번이든 4번이든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왔다? 가산세는 제외. 이렇게 나왔잖아. 포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가산세는 제외할까요? 이유. 여기 봐요. 이 추징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거야? 더 거두려고 만든 거야? 더 거두려고 만든 거잖아. 그쵸? 그 세금이 줄어들면 안 되지? 그래서 500만원에서 얼마일까요? 100만원. 아, 저 500만원에서 100만원 빼잖아. 그래서 400만원을 추징하는 거야. 근데 앞에서 가산세가 있을 수도 있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안 하면 지금 20만원이 가산세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만 뺀다? 100만원만. 가산세 포함하면 120을 빼야지. 그럼 추징금액이 얼마가 돼버려? 380. 줄어들잖아. 그래서 30일이 나온 옆에 뭐를 조심해라 이번 시험에?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틀려. 이유는 세금이 줄어들므로. 자, 그 다음 미니 강의. 자, 중과세도 우리가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은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러잖아.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중과세가 되면 여기 칠판 봐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30일. 안 하지. 안 하면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죠. 그럼 과세권자가 개입을 해서 세금을 확정시키죠. 확정시켜서 부과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척기간이라 그래.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5년. 근데 과로가 나왔잖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10년이야. 알아들었나요? 7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봐. 여기 봐.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60일. 안 하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몇 년이야? 5년. 5년 이내에 다 부과할 수 있어요, 과세권자가? 아, 취득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5년.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하지? 그럴 때는 몇 년? 10년. 그래서 7년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건 어떻게 잘하는 것 같네. 자, 그 다음 오른쪽 보통징수.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한번 봐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할 때는 그대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가하지. 제재를 가하는 게 뭐다? 가, 산, 세야. 그 다음에 뒤에가 뭘로 바뀌어? 보통징수. 고지납부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 지문을 읽을 때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지? 그러면 뒤에 지문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뭐다? 보통징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37쪽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밑줄 그어 가산세를 합한 금액. 가산세가 나오면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절대 신고 납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누지? 그래서 단순 기억 무신고는 동그라미 몇 프로 늘어나? 20.
100분의 20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B번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기 부정하지 고의적으로 사기나 부정한 방법은 몇 프로 늘어나 40% 자 그 다음 D는 과소신고 자 칠판 봐요 무신고는 아예 안 한 거잖아 그러나 과소는 조금 했지 그러니까 무신고가 더 얄미우니까 20이고 과소는 절반이야 그래서 박스만 봐 자 박스 2번 과소는 100분의 얼마 10 역시 사기부정 사기부정이 늘어가면 죽여야지 40 그 다음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은 하루하루 따져야 하루하루 다 필요없고 박스에 봐 1일 만분의 3 1일 만원당 3원씩 붙는다고요 박스 퍼센트로는 몇 프로 0.03 그래서 일반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뭘로 구분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칠판주먹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제 날짜에 뭐는 해야 돼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죠 신고를 납부는 못했죠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하죠 가산세를 붙일 때 납부만 붙여서 날라와 둘 다 안 하면 뭐다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3번 법인은 어떻게 해야 돼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지 그럼 시험은 니은만 나와 니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법인이 내왔잖아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안 했지? 안 했을 때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20%가 아니라 몇 푼 늘어난다 10 100분의 뭐다? 10 10% 자, 좀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